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31일 한 달의 마지막 날이고 또 금요일입니다. 닥터케입니다. 자, 아침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전일, 전전일 정도에 개인들이 선물 매수세 들어왔다. 그리고 어저께 처진 거 보고 밑으로 좀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선물 아까 마이너스였어요, 개인이. 그러면 출렁출렁 해도 위로 올라간다 그랬어요. 오늘 특히 윈도 드레싱이기 때문에 밑으로 조지지 않는다. 그거 적중했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 현물 자꾸 사들어가는데 심하게 흔들면 자신들이 매집하고 있는 종목들 흔틀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 적중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 거래소에서 162억 규모 매수세, 아침에는 매도였어요. 코스닥도 566억, 기관도 같이 45억 매수해주고 선물 2964계약으로 자, 계속 매수세 취소가면서 장 견인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잠깐 보자면요. 자, 장 초반에 마이너스였는데 개인하고 손바뀜 나오면서 플러스권. 이것이 장 후반되면 천억대 이상도 갈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다. 왜? 오늘 윈도 드레싱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쫙 땡기면서 플러스권으로 끝낼 가능성 높고, 여기 장대 양봉으로 세우면 세울수록 훨씬 좋습니다. 코스닥도 외국인 기관 같이 개인 것 다 받아주고 있다. 자, 선물도 개인이 초반, 외국인이 초반에 그만 하던 거 개인이 던지고 외국인이 받아주면서 지수 견인했습니다. 자, 콜옵션 뭐 사주고 있습니다만 대세를 거스를 수 없습니다. 콜옵션 16억 사봤자 나머지 대세를 거스를 수 없다고요. 큰 거, 그죠?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 코스닥 양호하고요. 코스피 양호합니다. 코스피가 좀 더 뭐 올라가야 되긴 한데 플러스 0.24% 상승, 코스닥 플러스 1.0% 상승. 자, 해외시장 잠깐 체크할까요? 자, 해외선물 미국 다우선물 플러스 0.02, 그리고 나스닥선물 플러스 0.11% 상승. 무리 없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현대건설 하나 빼고 전부 다 풀었습니다. 자, 아침에 말씀드렸는데 분봉매매 끝내주게 할 수 있으면 닥터케이가 말로만 하는 거 아닙니다. 보여드렸죠? 삼성전자 던지라 그랬어. 아침이 아니라 어저께 3분의 1 던지고 여기서 사라 그랬습니다. 3분의 2 던진 사람들 바로 성공. 그리고 이거 짧게 안 던집니다. 이제 5만원권까지 더 치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더 홀딩, 이제 더 홀딩합니다. 여기를 단단하게 받쳤고 외국계 그냥 싹쓸이 들고 있습니다. 던질 이유가 별로 없어요. 한번 끊어먹고 다시 들어가고, 그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마찬가지로 여기서 한번 끊어먹고 여기서 반등 나온 거 보면 다시 들어가, 추가로도 더 들어갈 수 있어. 돌파하면 그 이후에 깨지면 적당히 던지고 여기서 다시 매수 시그널 줬어요. 여기 그러면 올라가면 또 플러스입니다. 먹은 거 챙겨놓고 또 플러스, 이해되십니까? LG화학 잠깐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외국계 들어오고 있어요. LG화학 주가 매수 사인 드렸어. 올라가고 있어요. 이것도 여기 위로 올라가면 무조건 플러스, 그죠? 이것도 38만원 이상 노려볼 겁니다. 여기 오른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다음 타자 될 수 있어요. 현대차 드디어 뚫고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거 월요일날 더 갈 가능성은 훨씬 높아 보인다. 왜? 딴 건 좀 갔는데 이건 간 게 별로 없거든요. 외국계 그냥 싹쓸이 들어오고 있어요.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싹쓸이는 아니군요. 외국계 매수세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죠? 같이 사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3중 바닥, 4중 바닥, 양봉, 매수, 주가 매수 사인 다 드렸어, 전부 다. 언제? 이런 때 주가 매수 다 가능한 겁니다. 현대건설 추가하라 그랬어요. 저점 매수. 왜? 여기 지지할 가능성은 없거든요. 만약에 쳐져도 여기서 주가 매수하면 반등 나올 때 끊고 나오면 손실 없다. 자, 기간에 여기 매수세 적당히 있어요. 오늘 남북 경협 좀 쉬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GS건설 같이 쉬어가기 때문에 건설 쪽으로 좀 쉬어가는 모습이거든요. 월요일날 그러면 못 갔던 애들, 얘들하고 자동차 좀 더 갈 가능성 상당히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삼행제를 비롯한 바이오 제약주 플러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반등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 20일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얼마나 강하게 뛰어넘느냐 중요하고, 외국계 일방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 지지권에서 지지하는 모습. 1.71% 상승. 양호 하나. 여기 강한 저항대이기 때문에 얼마나 잘 뛰어넘느냐 잘 체크하시고,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괜찮다 했습니다. 가장 크게 올라가죠. 말바꾸기 아니죠. 분명히 그랬습니다. 셀트리온 삼행제 중에는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괜찮아 보인다. 왜? 기관에 이 많이 들어오네요. 20일만 안 깨지면 문제없다 그랬어요. 위에를 잘 뚫는지 체크하라 했습니다. 자, 외국계 매수도 들어오네요. 자, 삼성바이오 체크했고, 삼성바이오는 여기 48만에서 50만 사이 노릴 겁니다. 자, 아침에 5%까지 갔었습니다. 자, 5% 갔다가 밀리는 거 허용 안 한다. 적당히 끊고 다시 올라탈 때 다시 추가해서 여기서 끊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들어갔어요. 다시 챙겨 먹은 거 비중 다시 들어갔다니까요. 한미약품 괜찮다 그랬어요. 계속 고, 그죠? 안 샀지만 눌려주면 다음 타자로 HLB 아니면 한미약품 할 겁니다. 자, 러시아에 있는 안나 브로스입니다. 브로스 본인한테 점점점 유리한 상황을 가고 있어요. 밀릴 때 세게만 밀리면 됩니다. 그것만 체크하면 돼요. 안나. 자, 기관 외국인 관심 있어요. HLB 그만 괜찮아요. 2% 상승. 자, 이것이 순환매 밑으로 쳐져주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적당히 먹고 쳐져줄 때 한미약품이 타이밍 넣든지 HLB가 타이밍 넣으면 둘 중에 하나 들어갈 겁니다. HLB도 외국계 매수세 괜찮아요. 신라젠 뜨고 있습니다. 8%. 야, 추세 완전 돌파했어요. 양호 8만원 가서 적당히 눌려주면 이제 추세 완전 돌려냈습니다. 20일 60일 다 돌려냈기 때문에 그동안 고생하셨던 분 계시면 이제 조금 주가 모양 괜찮아 보일 거다 그런 생각합니다. 36만주 대량 매수 들어오고 있어요. 네이처 셀 하지 마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4%입니다. 하면 안 돼요. 끝까지 바이로메드 괜찮다 그랬어요. 날라요. 자, 비슷하다 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그죠? 틀린 게 별로 없어요. 모양이나 이야기 한 게 기관의 외국인 쌍끌이 들어오겠습니다. 야, 이것도 위로 열렸어요. 24만 8천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어 보이고 26만원도 열려있다. 왜? 목표치가 커요. 여기서 여기까지 열려 있습니다. 자, 제넥신 강한 반등. 야, 이것도 곧 바이오주가 상당히 다 틀어냈는데요. 뉴스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 득택입니까? 자, 새로운 회계 기준 뭐 적용한다 이런 내용이었죠. 대충 봤어요. 메디톡스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여기 중에서 최고 밑에 있죠. 별로예요. 일단은 별로예요. 현재 세게 밀리면 안 돼요. 메디포스트 잘 간다고 아침에 이야기했는데 한번 보죠. 10% 이상 가다가 좀 밀리고 있네요. 밀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전고점 인근이고 이평선 두 개 뭉쳐 있어요. 241과 120일 뭉쳐 있기 때문에 적당히 마무리하고 눌릴 때 가볍게 눌려야 돼요. 오늘 장대 거래의 9% 이상 상승은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윗골이 좀 달고 있어요. 당연한 수순이에요. 자, 오늘 IT 강세 조선주 쉬어가고 있고요. 자, 지우 선수 브로스 거 맞긴 맞네. 자, 현대미포 들어갔답니다. 브로스입니다. 일단 대우조선해양도 나쁘지 않네요. 그죠? 건설주가 오늘 좀 쉬어간다 그랬어요. GS건설도 좀 쉬어가니까 GS건설 관심 있는 사람은 45,000원 초반대 늘려주면 자 적당히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 기관 외국인 이것도 많이 사고 있어요. 오늘도 외국계 매수. 자, 현대건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GS건설이 훨씬 더 낫다 그랬습니다. 그럼 왜 현대건설 들어갔느냐? 남북 경협 테마 때문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자, 삼성 엔지니어링도 뭐 여기 저항대는 있긴 합니다만 그만 하고요. 자, 철강주가 좀 처지고 있고, 자, 나머지는 그만 합니다. 그죠? 포스코 캠텍, 야, 끝내줄 갑니다. 그죠? 이거 질문하신 분 계신데, 고우라 그랬어요. 계속하면, 처지기 전까지 고입니다. 처지기 전까지. 처지면 끊어라. 절반 정도 끊고 들어가라. 어떤 거? 이렇게 엉벙 떨어지면. 오케이? 누가 질문했더라? 민조님, 반갑습니다. 어떤 분이 질문했더라? 포스코 캠텍 어저께 질문했잖아요. 고입니다. 고. 카페 24. 그만 하고요. 자, 현대차도 반등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2% 이상 반등 나오고 이것도 매수 시그널 드렸어요. 현대건설만 좀 그렇고 나머지는 전부 거의 퍼펙트입니다. 그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뭐 여기 사라고 아침에 분명히 줄거 드렸어요. 샀으면 되는 거예요. 팔아먹고 LG화학도 들어가고
여기서 살았으니까 양호입니다, 양호. 자, 스팟 시장은 오래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시장 양호하니까 포트폴리오 100% 채워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윈도 드레싱까지 하면 밀리기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 봤을 때, 이것이 진자 빼기로 올리기 위한 상승이었다면 월요일날 체크가 가능합니다. 이거 양봉을 세게 뛰어넘었거든요. 코스닥. 매우 양호입니다. 매우 양호. 우리나라 저평가됐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살만해요, 우리나라를. 외국인들이 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포트를 같이 확충해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종목 위주로 같이 포트 꾸려가면서 적당히 끊어내고 저항에서 다시 눌려주면 지지권에서 다시 사주고 추세가 괜찮은 것만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잘하는 거다. 아침에 팔았다. 뭐 상관없어요. 근데 아침에 팔 이유 별로 없었는데 뭐 알아서 하시고. 자, 마치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안 하신 분 계시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옆에 종 모양 딸랑딸랑 하도록 모든 알림 수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인들에게 SNS 추천하십시오. 닥터K 무료 대한민국 최강이라고 자부심 갖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후원하시고 싶으시면요, 실시간 방송할 때 옆에 채팅 날리는데 옆에 달러 표시 누르면 슈퍼챗으로 닥터K 공식 후원도 할수 있습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장 마치고 찾아뵙죠. 내니는 딱. I'm 닥터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